디스크조야 키로 2015년 데뷔를 했습니다. 펀치한 키로 나오는 방송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방송 활동과 모델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혜 씨는 2016년 프로듀스 101에 참가하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후 아이오아이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활발히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해주신 두 분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 두 분 모시고 또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주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타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상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대표님, 그 전해철 원장님, 신동환 트레이너님, 그리고 박정환 실장님 등등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혜입니다. 제가 일단 이 자리가 저는 지금까지 작품을 함께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일단 저도 저희 가족분들 정말 사랑하고 우리 팬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승현 매니저님 그리고 혜진언니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작품을 사랑해서 연기를 계속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민상 연기 부문 부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